해광사. 해광사 그 주차장도 있고 괜찮네. 해광사가 한데 한문을 써져가지고. 오, 그러네. 300m 뭐 자리라고 그랬잖아. 여기 바다로 온 사람들 자리잖아. 그러네, 자리 있었네. 어? 껍데기는 무지부지한데 안에는 괜찮네. 큰 자리는 아니구나. 그러네, 탑이네. 출입문은 다 출입문이다. 아, 사진 찍는 건 뭐라고 안 하겠죠? 아니 가서는 안 하고, 아니 가서 잘 안 하고. 그래, 여기 저기 하는데 시끄럽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륙 같은데. 부처 맞네. 전체적으로 규모는 조그만데. 잘 짜여져 있네. 아이고, 이야, 장어. 포토존에서 얼굴 띠밀고 찍게. 아이고, 한번 뜨가봐. 자, 얼굴을 내미시오. 아이고, 배십니다. 아, 범종도 있고 합니다, 저기. 종도 있네, 종. 범종. 저거. 범종도 타종하고 하나 본데, 여기는. 한층 넘어. 여기 한번 올라갔다가. 여기 올라갈 수 있나? 아니, 그래, 여기 만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구경은 할 수 있겠죠? 그, 산책로 가보자고요. 산책로 있어? 사리탑 같은데요? 없어? 아닌데, 이거 저기라며. 저기 동풍 그거라며. 대한불교 총동이라며. 그럼 있지, 사리 있지. 정통사찰을 해야 되네. 그럼 안 해, 뭐 있어. 어디, 뭔가 있어. 정통사찰 있다 보니까. 아니, 거기는 저거, 대표적인 데가 저기, 풍도사. 거기 저 사리만 있는 데잖아. 원래 그 그게 없잖아요. 원래 사리탑 있는 데잖아요. 거기는 원래 인사도 그 무슨 스님이고 그 사리가 많이 나왔다 이거.
그 뭐지 성철 스님? 성철 스님. 왜 그 산책로예요? 여기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저기 뭐 있네. 가운데 물 한 가운데. 아 여기 가보자고 그런 거였어요, 형님? 오시리아에서. 아, 몰랐어. 네. 아, 저거 얘기하는구나. 저기는 탑 같은 거 있는 거. 이건 지금 내가 여기 나왔거든. 용이 선천을 바다 있는 거지. 그게 여기에요? 전천했다는 여기하고 저쪽에 그거는 모든 동네마다 전부 다 뭐 용자 들어가는 동네는 다 그거 뭐 용 전설 있지 않을까? 와 이 바다 뭐 파도 치니까 철렁철렁하네. 야 여기도 강구가 보이는데 넘어지지 말라고. 야, 이거는 파도 장난 아니다. 우와, 대광사. 참. 아이고, 바다는 뭐, 거기 낚시하는 사람이 많다, 아니 뭐. 여 위에 올라가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찰 것 같은데? 또 뭘 발견했길래? 그 뭐 있어? 아이고 파도 소리는 좋다. 와 파도. 파도 소리는 좋다. 그 가운데 진짜 뭐 됐냐? 에이 낚시할 생각만 하고 있어. 냉해도 되겠네. 냉해도 낚시할 생각만 하고. 뭐 미끌리면 별로 없겠다. 아, 가운데 이제 저요 한마리 쭉 보여주겠다. 포말에? 아, 여기 물, 물 뒤집어지는데. 아이고. 낚시 못하고 가야 돼. 왜? 바로 지철 옆에서 살생을 하려고. 근데 벌써 얘 뽕돌이 보인다. 차에 낚싯대 있는데, 한번 던져볼까? 바닷가랑 파도 소리는 듣기 좋다. 시끄러워서 그렇지. 시끄러워도 소리는 듣기 좋네. 일단 집에 가자 이제. 억새풀. 아,
역세도 있다. 형님, 그 안에 푹 들어가 봐라. 붕 좀 들어가야 되는 거 아이가? 우와. 아이고, 역광인데. 아이고, 얼굴 안 보이려고 역광을 일부러 샀구나. 됐다. 바람 맞은 남자 같은데. 사진도 찍지 않아, 뭐. 그러면. 오, 여기는 뭐 사진 찍을 만한 거 있다느냐? 여기 뭐 아기자기하게 뭐 그렇게 좋게 좋게 있네. 알차게 돼. 큰 건 없는데. 아기자기하게.